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알려드림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내린다는 소식 들으셨죠? 인천의 강남으로 대접받다가 급락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오늘은 송도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에 있지만 인천 소속이라기보다 경제자유구역이 더 생각나는 곳. 여기 3인방 있죠? 송도, 청락, 영종. 그중 대장은 송도입니다. 송도는 인천의 강남이라고 할 만큼 주거 선호도가 높고 인천에서 집값이 비싼 곳으로 유명합니다. 잘 나갈 때는 국평 기준으로 10억 원을 훌쩍 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영 힘을 쓰지 못하네요. 하지만 송도에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우수한 주거지로 손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공원, 바다가 어우러진 환경과 지금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여유롭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송도에는 유명이자 연예인 자녀들이 많이 간다는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체드윅 국제학교인데요. 학비와 기부금 등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학부모들의 관심이 워낙 높아서 경쟁률이 높다고 하네요. 현재 송도는 화려한 국제도시의 명성을 얻고 있지만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과거 기사를 보니 이곳에는 질 좋은 조개와 꽃게가 많이 잡힌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양식 사업이 잘 되니 어촌계가 번영했을 정도였죠. 그러다 1980년대 공단을 만들기 위해 매립이 시작이 되었고 1994년부터 바다와 갯벌을 메워 송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기 이미지는 송도 해상신도시 기공식을 설명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자료입니다. 당시 계획에는 송도 앞바다를 여의도 6배 면적으로 매립한다고 하고요. 바다를 메우기 위해 문학경기장 건설과 인천 1호선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매립의 대역산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토지를 민간에 매각해 신도시 개발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육지로 바뀐 송도의 아파트, 첫 입주는 2005년 시작되었습니다. 209인데 풍림 아이원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송도는 황량함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공사 중인 넓은 땅에 아파트가 덜렁 지어져 초기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상당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동막역 연장이 송도에 들어온 게 2009년이었으니 교통 여건도 상당히 안 좋았겠죠. 찾다 보니 송도의 첫 주유소 입점이라고 하는데 2014년이네요. 송도는 IMF 위기를 겪은 곳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네요. 부동산 시장도 참 안 좋았을 때였는데 생활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였으니 당시 이곳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유치도 순탄치 않았고 말뿐인 국제도시라는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입주 시기를 늦추느라 아우성이었던 흑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연 많은 송도 국제도시 209가 먼저 입주한 다음 109와 309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곳은 지금 송도의 메인 주거지가 되었습니다. 참 송도 국제도시를 말할 때 공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간척 사업을 하면서 공사 구역을 나누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공구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209는 가장 먼저 입주한 형님 단지들이 있고요. 송도 컨벤시아, 인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는 센트럴파크와 바다 조망이 중요한 가치인데요. 센트럴파크 인접지역, 뷰가 좋은 곳이 집값 대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109가 많은 관심을 받는 지역인데요. 여긴 공원, 생활인프라, 교육시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그 체드윅 국제학교가 있고요. 송도 랜드마크인 G타워 및 각종 상업시설, 학원가가 있습니다. 309는 센트럴파크 남쪽 국제업무 단지입니다. 109와 더불어 송도 대장주 아파트들이 있고요. 요즘은 GTX-B 수혜를 받는 곳으로 인기인데요. 역사가 인천대 입구역으로 이야기되면서 일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409와 509에는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시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인천대학교가 있고요. 709에는 송현아라고 불리는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등 쇼핑센터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대학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609와 809도 지금 개발 중인데요. 인천공항과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 인근에 있어서 송도 랜드마크 시티라고 불립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한 곳이니 앞으로 신축 주상복합이 자리하겠죠. 바다와 호수, 골프장 조망이 나오는 곳입니다. 909는 물류단지와 국제여객터미널, 1009는 신항물류단지, 1109는 첨단산업클러스터 예정입니다. 2003년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도 개발이 진행 중인 송도국제도시, 바다를 메우고 육지가 되고 또 도시가 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써내려갔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송도를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